네, 저희는 그 CSV 파일을 읽어드려서 그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이 있어요. 판다스의 read CSV 함수에는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인코딩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파라미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thousand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처리 과정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들인데 숫자 중간에 천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이 thousand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전처리 단계를 뭐 문자열에서 쉼표를 제거하고 제거된 문자열을 다시 숫자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 있죠. 그런 과정들을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잘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CSV 파일을 읽으셨으면 뭐 헤드나 인포와 같은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 같은 것들 잘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문자열이면 평균 계산이나 이런 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숫자 타입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탐색을 해보시면서, 데이터들을 탐색을 해보시면서, 뭐, 혹시나 필요한 그 파라미터가 있으면, 변수가, 파생 변수가 있으면, 그런 것들 추가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추가했던 파생 변수는 뭐였었냐면 광역시도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했어요. 아, 파생 변수를 추가를 했어요. 도 이름이거나 특별시, 광역시 이름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그 강원도부터 충청북도까지 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이름들이 있는 그런 파생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과제를 드렸던 건 아니지만 그러면 뒤쪽에 있는 시군구, 광역시도가 아니라 광역시도 아래에 있는 시나 군이나 혹은 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전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군구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군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에는 계약 연 월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연도하고 계약 월이 붙어 있어요. 계약일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계약 연월은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처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도 네 자리, 그죠? 연도 네 자리, 그 다음에 달두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 일. 그래서 연, 월, 일 해가지고 하나의 그 컬럼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일자별로 뭔가 시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연도와 월을 분리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연도, 계약 월 해가지고 이거를 별도, 이거, 그 컬럼 하나를 컬럼 두 개로 분리를 해버리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연도별 어떤 통계라든가 월별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연월일이 합쳐진 것도 시계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와 일자를 따로 빼내지 않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이번 주에 다룰 겁니다. 이번 주에 다룰. 저희는 일단은 분리를 해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데이터 프레임의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볼 거는 뭐냐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아파트들의 동별 아파트 가격의 개수와 평균과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자. 동별로 해보자요, 동별로. 자, 동별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컬럼을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동이라고 하는 컬럼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시군구를 보면 여기에 동 이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 무슨 동, 서울특별시 뭐 서초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룹바이를 시군구로 해버리면 되겠다. 시군구로 해버리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서울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만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만 우리가 찾아볼까요? 서울만 찾아볼게요. 자, 구분지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A 아파트라고 할게요. 서울 아파트.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무슨 컬럼? 시, 군, 구라고 하는 컬럼 있죠.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이 뭘로 시작하면 돼요? 서울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군구 컬럼에 스트링이 starts with 시작한다 라고 하면 되죠. 무엇으로 시작하면 돼요? 서울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아파트 출력해 볼까요? 출력해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까지 로우 몇 개? 4,701개가 있어요. 컬럼은 우리가 만든 컬럼 그대로. Province, County, Contract Year, Contract Month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메서드를 이용하실 때에는 스트링 함수 쓰시고 starts with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province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province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이 province라고 하는 컬럼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또 어떻게도 할수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는 아파트의 무슨 컬럼? 아파트의 무슨 컬럼? province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뭐랑 같으면 돼요? 서울특별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위쪽에 있는 코드와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해볼까요? 실행하시고요. 다시 한번 출력해 보세요.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개수 4,701개. 개수가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해서 출력하시거나 혹은 요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두 개는 같은 로의 개수가 나와요. 2019년 10월에 서울 지역에서 거래가 된 아파트의 개수는 전부 다 4,701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개포동에서만 그 거래가 된 아파트들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중랑구 중화동에서만 거래가 된 아파트들이죠. 이제 동별로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요? 서울시 동별 동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얘기하는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별 그러니까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구 컬러 동별 아파트 가격에 아파트 아파트 가격의 개수, 평균 최소 최대를 해보는 거죠. 동별로 거래가 된 아파트 개수, 거래 건수, 동별 아파트 거래의 평균. 평균 가격,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살짝 이렇게 한 거죠. 이걸 하시려면 그룹 바이를 하시면 돼요. 서울 아파트를 그룹 바이를 하시면 돼요. 자, 바이를 할때 컬럼 이름은 시군구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군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컬럼 이름이 시군구예요. 시군구. 그 다음에 무엇을 찾으면 돼요? 거래 가격을 찾아야 돼요. 거래 가격은 여기 가격이죠.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에 개수와 가격, 평균과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는 거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애그러게이트 하셔야 돼요. 애그러게이트. 개수는 카운트를 하시면 되죠. 카운트. 평균은 민을 하시면 돼. 최소값은 민, 최대값은 맥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리절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를 출력해 볼게요.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강남구 개포동은 2019년 10월에 21개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어요. 21개가 거래가 됐고, 평균 가격은 13억 7,223만 원이에요. 개포동은 평균이 13억이에요. 강남구 논현동이 있어요. 논현동은 3건이 거래가 됐는데, 그 3건의 평균은 10억 9,333만 원이에요. 강남구 대치동은요, 대치동은 한달 동안에 22개의 거래가 있었고요. 평균 가격이 19억 2,795만 원이에요. 평균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3억짜리도 있어요. 최대값은 37억도 있어요. 개포동 볼까요? 개포동은 최소가 6억이에요. 6억. 21건 중에서 최소는 6억. 최대는 27억. 강남구 논현동은 3건인데 최소는 7억 7천. 최대값은 15억 8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과제에 없었던 내용이긴 한데 위에 있는 결과에서 거래 건수 상위 10개 동 이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랑구 면목동은 38건이 거래가 됐어요. 중랑구 신내동은 거래가 65건이 거래가 됐어요.
거래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트를 해야 되는 거죠, 소트. 솔트를 무엇으로 솔트를 하면 될까요? 무슨 변수를 가지고서?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으로 솔트를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리절트를 솔트 values를 하시면 됩니다. values. by 무슨 컬럼으로? 카운트로. 그리고 ascending.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 그럼 false로 하셔야죠. false. 네. 근데 상위 10개를 하면 전체 서울특별시 전체를 다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여기에서 .ILC 몇 개? 10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노원구 상계동이 198건의 그 아파트 거래가 있었고요. 관악구 신림동이 68건의 거래 건수가 있었어요. 노원구, 구로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양천구, 노원구, 양천구, 도봉구, 관악구. 되셨습니까? 이게 거래 건수가 많았었던 상위 10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거래 평균 가격이, 거래 평균 가격 상위 10개의 서울 지역, 이게 어디냐?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리절트를 무엇으로 솔트를 하면 될까요? 무슨 컬럼으로? 평균 컬럼, 그죠? 평균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sort, 정렬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시면 돼요. 내림차순. 자,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개를 선택하자, 여기에서 10개를 선택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LOC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ILOC 대신에 무엇을 사용해도 되겠다? 헤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10개. 헤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ILOC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되셨죠? 보시면은요. 강남구 압구정동이 평균 가격이 제일 높아요. 도곡동. 보시면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가 하나가 들어가는군요. 용산구가 들어가고요. 영등포구, 강남구. 상위 10개 중에서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이렇게 3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7개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예요. 평균 가격 높은 곳이 보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26억 3,250만 원.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그죠? 강남구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 16억 9,347만 원. 사실 이 용산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나 한 건, 두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서 그닥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한 건이 있는데 그한 건이 17억 5천만 원 그러면 뭐 이거는 평균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거래 건수가 적어도 10건 이상인 지역에서
지역에서 평균 거래 가격 상위 10개. 서울에서 거래 건수가 10건 이상인 지역에서 평균 거래 가격이 상위 10위에 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외가 되겠죠. 종로구 홍파동, 용산구 한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10건 이상이죠. 어디가 더 추가로 들어갈까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건 이상인 지역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리절트에서 무슨 컬럼? 카운트 컬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 이거는 함수 이름이어서 안 돼. 이건 함수 이름이어서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만 하셔야 돼. 카운트가 몇 개 이상인? 10개 이상인. 이렇게 하면 10개 이상인 지역만 나와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강남구 개포동 21건, 뭐, 강남구 압구정동 10건, 중랑구 망우동 11건, 이런 식으로 10개 이상인 지역만 나오겠죠? 자, 이거를 솔트 하시는 겁니다. 이 결과를 솔트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평균 가격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ascending, fall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 여기에서 다시 10개. head, n은 10개. 자,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연속해서 부를 수가 있어요. 연속해서 부를 수가 있고, 보시면, 종로구 안 들어가 있고요. 용산구 안 들어가 있고요. 영등포구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강남, 서초, 송파밖에 없어요. 서초구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31건이나 한 달 동안 31건이 매매가 됐어요. 그 31건의 평균이 14억이에요. 14억. 가장 싼 거는 5억 7천, 비싼 거는 25억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만약에 이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겠다. 숫자로 보는 것보단 그래프로 보는 게 더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Top 10 하고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을 하시고, 이런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로 그려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평균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평균 가격. 여기를 그래프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별로? 동별로. 동 이름을 여기다 써주고, 그 동 이름 옆에 막대로 그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막대 그래프. 그쵸. 그러면 세이본 라이브러리. 점. 막대 그래프니까 바. 큐. 데이터 프레임은요? 데이터 프레임은 탑 10을 이용하시면 돼요. X축은 무슨 컬럼을 써주시면 되냐면 여기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을 써주시면 되고요. Y축은 인덱스를 여기는 인덱스죠. 인덱스죠. 인덱스인 경우에는 top 10.인덱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워닝은 무시하세요. 이 워닝은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냐면 여기 한글들이 없어서. 그래프를 만들 때 그래프에 한글 폰트가 있어야 여기를 써줄 수가 있는데 그 한글 폰트를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워닝이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는 상위 10개 지역의 평균 가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요렇게 정렬된 모습대로 보이죠. 정렬된 모습대로. 이거는 동별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동별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거래 최대 금액 한번 찾아볼까요? 서울에서 거래 최대 가격 상위 10개 지역. 이걸 찾아볼까요? 자, 리절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리절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뭐를 썼냐 하면 리절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그룹 바이를 했던 결과였었어요. 시군구, 즉 여기 동별로 서울에서 서울시라고 하는 부분 집합에서였죠. 서울시라고 하는 부분 집합에서 시군구별로 그룹 바이를 해서 개수와 평균과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았던 그룹 바이의 결과가 리절트예요. 기억나시죠? 자, 이 리절트를 sort, 정렬을 하면 되죠. 인덱스를 정렬하는 게, 우리가 정렬하려고 하는 것은 인덱스를 정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values를 정렬하려고 하는 거죠. 인덱스는 여기 가나다라 순서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여기는 숫자를 가지고서 정렬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by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 최대값. 맥스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서 정렬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 10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센딩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내림차순 이 내림차순에서 몇 개? 10개 지역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최대값을 보시면요, 용산구 한남동에서 48억 5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적어도 2019년에. 2019년 10월에 용산구 한남동에 가장 비싼 아파트가 48억 5천. 싼 거는 2억 7천짜리도 있어요. 2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48억 5천. 그 다음에 강남구 도곡동 46억 1천만 원. 서초구 반포동 41억. 어우. 앞에 단위가 엄청나군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요, 강남 서초 송파예요. 강남 서초 송파. 우리나라 그 부동산의 지형 아시겠죠? 그다음에 용산구 이촌동 28억 9,998만 원. 되게 세밀하게 계약했군요. 만원 단위까지. 여러분들 혹시 작년쯤에 혹은 몇 년 전쯤에 마용성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강남 3구라고 부르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원래 아파트 가격들이 높았었고요. 원래 높았었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작년까지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들이 뛴 그런 구 세 개가 있어요. 거기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래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요 세 지역을 마용성이라고 신문에서도 그런 용어를 썼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영산구까지 영산구밖에 안 보이지만 뭐 20위까지를 해본다거나 뭐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다른 지역들도 보일 거예요. 중부, 양천구, 영산구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평균 가격 같은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출력 한번 해볼, 이것도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여기는 맥스의 탑10이에요. 자, 이것도 탑10이라고 하죠. 이것도 탑10. 함수 이름 만들기가 좀 귀찮아서. 이거는 최댓값의 탑10입니다. 지금 만든 탑10은. 그쵸?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C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맞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프레임은 탑10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X축은 이번에는 max라고 써주시면 되고 Y는 인덱스 사용하시면 돼요. 탑10의 인덱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워닝은 한글만 표시가 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 밑에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30억이죠. 최대값을 출력을 한 거예요. 여기는 최대값을 출력을 한 겁니다.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